의정활동 이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이제 정말 또 바쁘게 보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의 또 상임대표를도 맡고 계시고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대표님의 3월 총선을 어떻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한 사람은 저인데요. 하실 것인지. 아, 네, 출마할 거고요. 그 어쨌든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의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대안 그리고 어떤 이 민주 진보 진영의 개혁을 끌고 갈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푸시할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할 거고 지역 정했습니까? 아, 네. 그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저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대안 세력이 국회에서 또더 크게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한 명이 재선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좀 대한 정당, 대한 세력이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저에게는 좀더 중요한 이슈이고요. 출마는 저도 제 출마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의원이 저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이제 크게 영향을 그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원들이랑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제도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은 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좀 날이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한다는데 조금 선선해지면 이제 당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국민들께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선거제도를 병립형, 그러니까 20대 국회, 그러니까 이번 국회 말고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저는 의원님. 근데 이 만약에 그렇게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합의한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합의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냥 역행. 것을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탄핵당한 세력의 복권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그런 합의에 하자. 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파를 막론하고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논의되는 과정에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거취 포함해가지고 기본소득당 향후에 그 내년 총선 전망과 어떤 전략은 조금 더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속 진행을 하시겠죠? 네, 하시겠고.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은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이 저희에겐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요즘 활약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에 대한 인지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윤석열 정부랑 잘 싸우는 역할을 해내는 것을 지금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